이건 좀 위험한데요. 네. 와. 지붕의 해븐. 야, 진짜 매섭습니다. 네. 아, 걸리면은 그냥 네. 바로 사라져요. 얌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캐볼리 들어갑니다. 여기 GNL이에요. 네. 자, 두 명 있고. GNL 스플릿이었어요. 네. 와! 아, 아, GNL 지금 세 매치 동안에 점수를 많이 네. 얻지 못하고 끝나면요. 자, 쉽게 잡아야죠. 잡아야죠. 야! 금인! 이거 GNL 나머지 두 명 합류도 못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니, 너무 깔끔하게 끊었는데요. 업어서 네.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살리면 되죠? 배문가고 끝까지 싸워요. 네. 야! 야! 아! 라쿤! 이러면 라쿤 서식지가! 네. 쓰러진 선수 없이 들어왔어요. 네. 와, 한 방! 웨스코! 오! 야! 야! 로키! 필요한데? 아니, 그래서 지금 한 명 기절시켰으니까 사집돌이님인가요? 네. 사집돌이반의 이 판단? 자, 바로 갑니까? 네! 어? 아니, 너희 살리러 갔지? 우리는 사집 밀어버린다! 아니, 네. 이게... 야, 이 판단 보세요! 자,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쌤, 갑니다. 아니, 이름표를 네. 뗐다고 지금 이 판단을 해서 잡아먹는다는 거 자체가... 네. 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인원들을 지금 상대하지 말고 외곽에 지금 살리고 있는 인원들을 먼저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 기분이... 확실히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이쪽을 가져간다면 다음 플레이가 좀 편해지긴 네. 했거든요. 자, 화장실에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와! 같이? 근데 이게 같이 쓰러졌어요. 네, 같이 쓰러져서 네. 팔에만 기절이고요. 네. 자, 이거 이명선 캐면 무르고 있는데요. 아, 야, 김원희가 해주네요. 네, 이거 그래서 돌입하기 전에 외곽 쪽에 있는 인원들부터 약간 고립시키면서 싸움을 했다면 네. 담원기아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 그래도 웨스코 끊어냈고. 자, 화킥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른 팀원들 지금 다른 도넌 USG가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 근데 김고리가 다 커트하고 있어요. 자, 끊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고리 남아있고 이렇게 이겨내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넛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얼마 없습니다. 로키 혼자 끊어낸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외곽에서 아, 헐크게이밍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데 이거 연속적으로 광탄이 나오면 네. 아니 이거 헐크게이밍이 올라가면서 EMTX 스톰맥스를 떨어뜨리는 그 구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첫 번째 매치 때 네. 기가 막히네요. 개미지옥 쪽에 스며든 팀 그리고 도넌 USG를 정리하면서 외곽 쪽에서 킬포인트를 차곡차곡 쓸 수 있어요. 와. 자, 잘 막았거든요. 다나와 이스포츠도 예. 자, 지금 잡아내고 피어도 확킬까지 오동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나! 어? 저 위에서 지금 람보 선수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둘! 자, 이거 넘어갈 때 하나 선수의 그 어떤 저항이 거세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딩 샷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 아! 야!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셋! 저 위에서 와! 아, 그런데 이노닉스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젠지가 출장 한번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다나와 e스포츠라는 어떤 거목을 지금 조기에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나와도 헬렌서 손잡아봤어요. 자, 여기서 1대 3 합니까? 다리! 발가락. 다리 하나 하나 하나! 야! 자, 살려줘! 오! 야! 야, 지금 바로 붙었어요? 아, 이게 젠지가 나가고 싶은데 비뷰렌이 네.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출장은 나가지 못했거든요? 볼 때가 많은데요, 여기? 자, 위에서 지금 들어오는 신부. 아, 볼 때가 많긴 해요. 아, 이거 삼각이에요, 삼각. 네. 이렇게 되면 배고파의 어떤 초기 플랜. 아, 매치당 10점 이상을 먹는다.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유일하게 지금 이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바 게이밍과 데드리 스트라이크가 더 격하게 싸우고. 어! 야! 야. 끊어버렸어요. 어, 데드리. 네. S자에서 나와서 이쪽 위쪽에 236이 머무르고 있는 능선으로 등산을 했을 때 오! 자, 지금 쳐야 됩니다. 자, 지금 쳐서 네. 수류탄을 던지거나 견제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젠지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전력 유지를 못하게 쳐야 되는데 오모치! 자, 광동 브릭스 한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 살림이니까 히카리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외곽에서 도넛과 비비랄에서 싸우고 있고 네. 다나와의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쪽에서의 사격감을 지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빌드업을 할 수 있으면 젠지 스쿼드 유지하면서 치킨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개미지옥에서 어쨌든 젠지 쪽으로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각이고 여기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어? 내시 선수가 저 멀리서 그 집에 남아서 수류탄 던지러 오는 걸 방해해주고 있었네요. 네. 언제 광동 프릭스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인 아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투자를 못한다? 젠지 입장에서 올라갔을 때, 능선 네. 올라갔을 때 힘이 굉장히 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여기서 잘라내야 됩니다. 네, 어, 근데 램바가 끊기면 안 돼요. 데미지는 들어가고요. 네. 네, 이거 무조건 리스크 있는 플레이겠지만 네. 해야 돼요. 네.
자, 쓰러진 상황 스타로드가 예, 이거 안 하면 광동 프릭스가 그냥 상처 온전히 회복한 채로 젠지 못 올라오게 계속 괴롭힐 거란 말이죠. 기블리의 플랜 성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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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 피그! 매드 피그? 어, 이거 젠지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네, 그리고 판자집으로 빨리 넘어가서 이걸 살려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네. 비브랜 지금 6킬입니다. 천연 탑승에서 밀어붙여버린다, 비브랜! 지금 네, 전략적인 그 판자집을 뺏기는 그런 네. 상황인가요? 이야, 진짜 비브랜의 판자는 예술인데요? 자, 이거 여기 아웃서클이에요. 예! 네. 자, 스피어 선수 램바 선수 둘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으로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대요, 젠지도. 네. 자, 수류탄! 와, 문 앞에! 수류탄 잘 깔았어요? 네, 기절은 자, 나오겠지만 확킬이 안 나오고요. 네. 젠지 램바 혼자 남았어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광동 프릭스, 기블리 이 두 팀 싸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면 빨리 기블리는 2, 3, 6을 정리하면서 안쪽에 있는 그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고요. 비브랜이 나오는 거 대비하고 있어요. 텐! 깔끔하게 잡았어요. 자, 오른쪽으로 잡혔고 지금 밀어야 돼요, 기블리.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지금 밀어낼 수 있는 지금 두 명입니다. 자, 기블리가 수류탄이 지금 없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제암도 비브랜이 회전할 수 있는 각을 지우고 있다 보니까 2대 2 상황이 되었어요. 토시. 진짜 하나 놓치지 않죠? 예. 네, 바로 들어가요. 네, 토시 선수가 이 어떤 식생 사이에 숨어있는 점을 네. 정말 잘 찾더라고요. 와, 진짜 이 안쪽에서도 비브랜을 노리고 있는 광동 프릭스와 이 기블리 스포츠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아니면 세 명으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엔드 선수가 누우면은 기블리가 웃죠. 네, 비브랜 선수들이 네, 기블리 이거 2연속 치킨도 한번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지연에도 있고 네, 기블리! 3 갈렸어요! 네, 들어서는 걸 수 있나요? 3대3대2 캐스트레코 해븐! 네, 지금 뺏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 지연에 나옵니다! 자, 이거 광동 프릭스 양각이에요. 네. 자, 이거 기블리가 수류탄을 좀 수급했거든요. 수류탄이 얼마나가 있는지가 좀 관건인데요. 여기서 아, 근데 주고받으면 주고받은 기블리 이 녀석 치킨 나올 수 있죠? 네, 분이 만들 수 있어요. 자, 투탭 선수가 수류탄을 던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투탭의 수류탄. 수류탄. 아, 저, 어, 예. 반대편으로 보면서 각을 벌려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오, 오, 투탭. 오, 들고 있어요. 자, 예. 이거는 그래도 한번. 데미지가 살짝. 네. 다시 한번. 아! 와! 야!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거 기블리 이 치킨각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오나요? 그럼 와 차량도 갖고 와서 각 벌려주는 거 보세요. 들어와서요. 근데 해븐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베이스 캠프가 네 이게 해머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토시가 오케이 내가 해줄게. 괜찮아. 네. 그리고 제암이 혼자 남았습니다. 양 옆에서 제암과 토시가 살 수 있나요? 한 대 한 대거든요. 발가락 살았어요. 토시입니다. 토시. 자 UAG 뒤에 있다. 와! 토시. 이거 브리핑도 완벽해요. 아니 그리고 또 두 팀 남았어요. 위클리스 버리면 마지막 매치 이 두 팀 싸움이었거든요. 네. 자 기블리 시안에 지엔에가 기블리. 네. 지엔에 다시 한번 지 가문끼리 맞붙었고 투탭 선수가 예전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구도에서 슈퍼 세이브를 한번 해낸 적이 있는 선수. 그렇죠. 굉장히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이번 매치 야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서로 조심스럽게 네. 이동 중인 야,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해머 선수가 계속 클리어 작업을 해주면서 네 좋아요 지금 네. 성광탄으로 계속해서 의심되는 위치 검문 검색해주고 있고 네. 자 연막탄 정말 슬기롭게 잘 활용해주고 있죠. 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블리는 각 지워주면서 기블리가 자,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지금 계속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발소리 들었다면 추정 수류탄 들어가야 돼요. 제한 네. 나왔어요. 제한 그렇죠. 나왔어요. 자, 발소리 들렸다. 연막탄 쪽으로 연막탄 쪽으로 자 이런 포물선 예? 보면은 아 이쪽에 있구나 감지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감지 수류탄 자 계속 빠져 기블리 구성돼서 치킨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야, 와 세 명으로 지금 15개 치킨. 네 야. 마지막 와. 수류탄 투척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약간 와. 그 전투 물자를 갖고 있는 선수는 뒤에 빠져 있다가 앞쪽에서 위치를 정확히 체크해주고 데미지를 입혀가면서 원군 네. 지원 사격을 해줘버리니까 앞쪽에 토시 선수는 그냥 춤을 추죠. 네, 앞에서 보병 부대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포격. 예.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좌표를 딱 찍어주는 거죠. 야 이렇게 찰리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얘 좌표 딱 찍어준다. 예. 거기에 순차 던져라. 와. 예 하면서 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자 명령까지. 좌표 주특기예요? 예. 예.